2022 GSL Season 2. (1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Dragon Phoenix Gaming, Zest, 광동 Freaks, Sue. 예언자를 좀 다소 모아주는 플레이를 했다면 오히려 투사도를 찍어주면서 예언자간이 또 불사조를 찍었죠. 불사조를 눌러주게 되면 억제력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대의 때리기에 대한 그런 견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싸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정찰 유지의 플레이는 더 잘해줄 수 있죠. 보통 이제 가장 좋은 건 어떻게든 불사조를 피해서 감시군주가 들어가서 정찰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감에 의지하는 건데, 공업링에 맹국충 준비하는 거 보면 약간 불사조 체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으로 확인했고요. 이렇게 되면 공업링 괜찮죠? 대응을 하려면 최소 이제 거신이 두 개는 일단 나와줘야 저울링 맹독충과 이제 힘싸움이 되겠지만 한참 걸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사조도 저울링 맹독충에게 딱히 할 게 없고, 그래서 이건 이제 서로 얼마나 똑같이 주고받느냐입니다. 이거 앞마당 지역 쪽 맹독충으로 돌파하려고 지금 맹독충 만드는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그래서 입구 쪽 뚫고 난 이후에 저울링이 난입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금 당장에 생각하고 있는 주성욱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침체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언자의 정치상 소물도 없었고 반응도 아예 못했어요. 네. 저희 문이 열렸습니다. 하수기도 역장을 치긴 했는데 이미 들어온 거라. 자, 안에서 자 입구 쪽으로.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불사조 베이스라 저글링이 할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구는 좀 막아줄 상황. 네, 저글링을 더 찍으면서 트리플 지역, 앞마당 지역, 본진 3방향을 다 흔들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벌고 있어요 저글링이. 지금 들어와서 한쪽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글링 찔러 넣는데요. 그러니까 어윤수 선수가 지금 과감한 판단했거든요. 원래는 투간의 불사조가 모이는 것 같다 싶으면 최소 이제 감염총 섞어주면서 뭐 여차한 히드라 그리고 탈모사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불사조가 더 늘어날 기미가 없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든 여왕 포저 쪽수로 버티면서 최대한 지상 대 지상에 나는 먼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진짜 어윤수 선수 뚝집이 장난 아니에요. 불사조가 정말 좀 귀찮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불사조에 대한 견제를 나름 더 시도해볼 만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불사조가 뭐 하던 말 그냥 여왕으로 대충. 이거 불사조가 지금 와서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한 방에 뚫리거든요. 내려옵니다. 예언자가 먼저 집중관이 먼저 완성이 안 됐어요. 하고 뒤에서 머리 위에 담즙까지. 불멸자와 유엔의 힘이 감싸져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추가 병력을 또 생산한 어윤 선수는 곧 합류가 되기 때문에 이 병력을 빠르게 밀어내야 되는데 조합 깨졌어요. 추가 멀티 가져간 상태로 군락과 함께 병력을 계속 찍는 최적화가 끝났거든요. 계속해서 소모전 지금 병력 미니맵에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사조 여기에다가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이득이고요. 거기다 이제 군락과 함께 둥지탑까지 지어주게 되면서 무리군주까지 생각을 하는 이후의 체제까지도 시제! 이 선택을 시작하겠습니다. 불사조 불멸자 베이스의 조합은 좀 컨트롤도 어렵고 좀 서로의 그런 호흡이 좀 잘 맞는 조합은 분명히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플하게 원래 하던 대로. 주성욱 선수가 계속해서 심리전을 걸고 있는 건 앞마당 지역 쪽의 대군주 위치를 확인하고 융화소를 지어줬어요. 근데 에어싸고 사도가 핫사도가 이렇게 계산지압 성공하면 주도권 바로 넘어. 저글링 원래 돌려서 보내려고 하다가 딱 한 기만 남기고 다 뺀 거니까요. 근데 영왕과 주성욱 이러고 올리고 있는 게 함대신호수의 우주관문이거든요. 그럼 이 사조가 벌어줘야 되는 시간이 엄청 많은데 좀 심하게 끌어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 아예 못 걸었어요. 게다가 이거 전멸하면 지금 눌러준 병력 바로 역공 가거든요. 여기서 주성욱 선수도 최대한 확장을 지키는 선에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극단적이에요. 우주모함이 준비되려면 아직 한참 남아서 지금 막기 어렵지만, 근데 막기만 하면 우주모함이 또 활약할 수 있어요. 트리플 쪽으로 공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윤수 진짜 노련하게 이러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트리플 지금 깰 수만 있으면, 깨지 못하도록 3사정을 계속해서 잡아줄 수만 있으면 우주모함에 대한 카운터도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윤수도 병력이 많이 찍혀서 오진 않았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공지탑 올렸죠. 그래서 12시에 저 감시군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진 쪽에 들어가면서 우주모함을 볼 수 있다면 뮤탈리스크 찍을 것도 타락기 한번 찍어주면서 공중 잡는 플레이도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우주모함 자체가 워낙 빠른 타이밍, 7분대에 지금 저그를 때리고 있다 보니까 체제가 구성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타락기 찍을 자원을 모았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대결 11개 지금 찍었어요. 여기서 이거 칼기환 근데 하나 더. 이번 저기 터질 뻔했어요. 이 정도면 한 개 내주고 거둔 성과는 꽤 크긴 커요. 9시 활성화가 안 된 만큼 어윤수가 이 병력에 좀 욕심을 내고 있어서 네, 때리던 거 맞았죠. 모박 중도 있고 에너지, 연결체 에너지 없나요? 공허도? 공허 하나. 아직까진 주성 선수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싸움 할 만하거든요. 네. 당장에 공허 대기 우주모함 두 개에게 크게 겁먹지 않아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양인데 특히나 보호막 중도수도 없고 네. 어윤 선수가 아직 한 번 더 참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때까지. 한창 스카이 프로토스 할 때 그리고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저그의 그 쥐어 짜내는 플레이를 막을 때 언제나 그 인구수 150이 넘냐 못 넘냐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버티면서 집중한 두 기와 함께 인구수 150을 넘겼어요. 이게 합체가 되는 순간 끝나거든요. 집정관까지 이제 나와요. 조금 있으면.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집정관이 네, 타격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하나를 좀 노려봤는데 근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제 슬슬 조금 있으면 저 우주모함 부대가 완전 전멸을 하더라도 지상으로 이제 체제를 주성 선수 넘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여전히 타락기가 공중 이긴 다음에 무리군대로 바뀌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중 전멸하더라도 타락기 무시하고 한 번에 지상 유닛수 200 채워서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네. 그럼 어윤 선수를 타락기 인구수만큼 네, 지상 대 지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윤 선수의 작전은 지상을 일단 깔끔하게 밀어놓고 봐야 돼요. 네, 저 전멸 다 터져요. 아 근데 이게 어우. 정면으로만 고집하게 되면 컨트롤 싸움은 주성 선수가 훨씬 좋죠. 어차피 싸우고 난 이후에 체제 면허도 전멸 추적자 찍을 수 있고 아니면 광전사 찍으면서 타이밍을 이겨도 되거든요. 오. 자 여기서 병력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맹금충이 더 머리 위에 다른 반이 자 뒤에는 보이기죠. 아 근데 이게 폭이 안 됐어요. 네. 사실 폭은 게 있었으면 머리 위에 폭 떨면서 무조건 뚫는 상황이었을 텐데. 살짝 한 턴 참아야겠죠. 네. 정관이 모자라진 않아요. 다만 인구수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확실히 어윤 선수는 이전에 타락기를 꽤 오랫동안 고집을 한 만큼 그 다음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점막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주는 건 어윤 선수가 기회가 되나요? 협공 되나요? 굉장히 모든 수준이 온 게 아니어서 타락기는 빠져요. 이걸 타락기는 빠지고. 이상은 확실히 제압을 했는데 문제는 공허가 적에게는 시간을 주긴 줬어요. 누적 자원은 프로토스에게 좀 있지만 200 싸움은 오히려 어윤 선수가 먼저 준비됐죠? 네. 점막 제거하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추가 변형 소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타락기를 딱 추가해준 타이밍에 와줘서 이건 어윤 선수가 한 번 더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인구수가 프로토스 200 안 채우고 왔는데 네. 왜 거의 줄지 않고 제대로 싸웠죠? 어윤 선수가 병력을 슬쩍 돌려줘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런 플레이 없이 이쪽에서 싸움을 하면 오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을 좀 돌려주게 되면 주성 선수 추가 병력이 약해지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타락기가 이 정도 되니까 또 해줄 게 딱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확실한 건 일단 공중 잡고 분광기 끊어야 돼요. 분광기 끊고 나면 네. 프로토스 병력 생각보다 집정관과 강전사라 바퀴링링으로 한번 버틸만한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지금 제국권은 잡았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좀 위험하긴 해요. 문제는 진행병력. 아, 어윤 선수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잘 된 자 집정관 너무 까다롭죠. 네. 어윤 선수가 왼쪽 라인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멀티와 함께 6시적 쪽에 부하장을 펼쳐놨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의 분광기와 함께 병력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성욱이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 돌리죠. 이렇게 싸우면 또 맹독충의 효율을 또 내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신호이기도 해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타라키가 저기서 계속 이렇게 멘붕오는 건 이거 무리군주 준비할 여유가 없구나. 네. 3,4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맵은 이제 다른 맵과 다르게 대군주 자체가 앞마당에 대놓고 떠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다 보는 그런 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관 없이 황혼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박자 좀 빠른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그 대군주 위치, 그러니까 조금 더 바깥쪽 그 작은 건물 있는 위치에 띄운 게 아니라 살짝 돌아서 앞마당에 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간 힌트가 있습니다. 앞마당 연결체 최적화 안 되어 있고 가스도 쓰고 YC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의심할 수 있는데 아직 덜 봤죠? 호재 주소 지는 거 보면 이거 그냥 감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빈틈 생깁니다. 여왕도 계속 중간기 체력 빼놓는 거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시간 벌고 추가사도 생산되면 총 12기로 저글링 또 쉽게 잡아먹거든요. 근데 분광기가 더 떨어뜨리고 게다가 사도가 이렇게 되면 취소를 해도 안 해도 적은 기지에 남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병력 일단 분광기 터진 게 주성호 입장에서는 좀 많이 뼈아픈 상황이거든요. 이건 또 주성호 입장에서 원했던 그림이 아니죠. 일벌레를 눌러주면서 막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병력의 폭발하는 시점 어윤 선수가 만들었죠. 들어오는 병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분광기에 분열기 태워서 와야 되니까 귀환으로 뺀 건데 이마저도 사실 시간을 어느 정도 벌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딱 붙여서 머리 위에 떨구는 반방에 반복발이 자 지금 터졌습니다. 자 아프게 좀 들어간 상황에서 분열기 채워려 가는 뒤늦게 온 저글링이 너무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네 지금 에어 쐈어요. 아 이거 그래서 백업이 있어서 먼저 정리되면 이거 지금 저글링의 사고가 잡히면 그러면은 자 이거 두드리러 갑니다. 네. 근육의 약점 난전이죠. 네. 하나 들어가서 병력 끊어주고 신경대 구성이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퀴 한 두기 정도 잡히는 건 어윤수 입장에선 고맙죠. 네. 아 근데 어윤수가 너무 많긴 하네요.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근데 신경대 구성이 된 상태로 점막 위라 초보전 그리고 다음 쿨 없는 걸 이제 알아요. 아 이게 변수에 GSL 어윤수 날카로운 타이밍 보여주면서 이번 결승 따내고 승자전 올라갑니다.